안녕하세요, 돼지 조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조금통이에요. 꿀꿀 꿀꿀꿀꿀꿀꿀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매주 월요일의 피그시티.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요, 바로 슬라임 농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슬라임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이게 F3이랑 G를 누르면은 이렇게 청크 경계선이 표시가 돼요. 보이죠? 굉장히 이게 뭐야, 엄청나요. 이렇게 구역을 나눠주는 표시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시드라고 딱 치면은 이렇게 숫자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청크베이스.com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다가 그 숫자를 넣어주면은 자, 요렇게 요 파란색 위치가 요 한 칸, 요 한 칸이 그 청크거든요. 요 한 칸이 요 초록색 한 칸인 거예요. 여기가 보면은 X랑 Z만 보면 돼요. 여기 X랑 Z만 보면 돼요. 마이너스 183에 524를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고를 누르면은 제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초록색 이렇게 된 데가 여기가 이제 슬라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528에 560, 208에 190,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슬라임 청크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 슬라임은 40 이하에서만 나온대요. Y40, Y가 지금 64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된다. 땅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슬라임 농장을 이제 만들 수가 있다. 아주 간단하죠. 슬라임 제가 저번에 발견했던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슬라임이 나오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40이니까 10칸보다 한 20칸? 20칸? 한 15칸 내려가고 마이너스 208, 그러니까 여긴가? 여기가 208인가? 여기다, 여기를 표시해놔야 돼요. 어떻게 표시하냐? 뭐에 놓지? 뭘로 표시하지? 나무로, 참나무 판자로. 그러니까 이걸로 하면 되는데, 이제 땅을 파면 됩니다. 여기가 528이다. 여기네, 여기다 했어야 되네. 이게 아니네. 아, 안 돼! 덩굴 안 돼! 덩굴 안 된다고, 덩굴! 땅 막아, 땅 막아. 동굴 있어도 되나? 되고, 요 노란색 한 칸이 그겁니다. 한 청크예요. 한 공간이에요. 여기서만 이제 슬라임이 애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벽도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밑에 구멍 있어도 나오는 거 맞겠지? 다 됐거든요? 짜란! 그래서 제가 이제 애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기서 지켜볼게요. 두 눈 똑똑히 뜨고. 어? 왜 안 나오지? 이상해요. 고장났나봐. 아니 맞는데, 이상하네. 맞는데, 여긴데, 여기 있는데. 아하, 보니까요 사람이 있으면 안 나온대요.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나가서 기다려야겠다. 아, 이거나 고치고 있자. 곡괭이나 좀 고치고 있자. 제가 고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수선, 인챈트 수선을 붙이면은 경험치를 먹으면은 단계를 고칠 수 있거든요. 아, 배고파. 아, 빵 먹어야 돼. 아, 농사도 다시 지어야 되는데. 됐다. 이걸 어떻게 고치냐면요, 먼저 이렇게 끼고 여기서 해골이 만들어집니다. 해골 농장이에요 여기는. 그러면 해골이 나오는데 해골 때려잡아요. 경험치 들어오죠. 경험치 들어오면은 수리가 됩니다. 오, 잘 고쳐지네. 한 번에 두 개를 수리하려면 이렇게 양 쌍곡괭이, 쌍곡괭이 들고 있으면은 곡괭이로 때려잡으면, 근데 곡괭이 너무 약하잖아. 곡괭이로 때려잡으면 일석이조? 동시에 두 개 차? 그냥 칼로 때려잡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화살도 모을 수 있고, 무한 화살도 되고, 수리도 되고.
뼈다구도 모으고 일석삼조 엄청난 해골 공작 여러분도 당장 만드세요. 이제 가자. 이제 됐을 거야. 이 정도면은 이제 나왔겠지? 이렇게 이름표는 좀 만들자. 없으면 어떡하지? 있을 거야. 이름표나 만들어. 액괴 꿀이었죠? 액괴 꿀꿀이. 옛날 액괴 꿀꿀이. 여기는 액괴 꿀꿀꿀이. 여기는 액괴 꿀꿀꿀이. 꿀꿀꿀이잖아. 꿀꿀꿀꿀이. 또 4개. 다음은 액괴 꿀꿀꿀꿀꿀이. 꿀 5개. 다음은 액괴 꿀꿀꿀꿀꿀꿀이. 액괴 꿀꿀꿀 6개. 꿀꿀꿀꿀꿀꿀꿀꿀꿀이 됐고, 기대되는 순간, 긴장되는 순간, 과연 나왔을 것인가 안 나왔을 것인가. 횃불 어디 갔지? 횃불이 하나도 없어? 횃불 만들어. 횃불 만들고 횃불 좀 붙여놔. 괴물 나오니까. 괴물 안 나오게. 이거 우리 마을 그 등대 가로등 막 이런 거 달아두면 되나?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제발 철석 소리 들어. 소리 철석 아니 왜 안 나와요? 액괴 횃불을 써서 그런가? 횃불을 쓰지 말래요. 호박 랜턴을 쓰래요. 기다려봐요. 호박 랜턴 만들고 가위로 호박 까가지고 이거 안 들어주고 그냥 캐. 호박 뭘로 캐야 잘 캐지지? 도끼로 캐면 되나? 도끼로 캐면 되네. 호박에다가 랜턴 넣어주면 쬐고 랜턴 되거든요? 왜 안 나오지 한 마리도? 아니 진짜 안 나오네 한 마리도. 이렇게 달아놓으면 되는 거 맞나? 뭐가 잘못됐나? 뭘 잘못했나 내가? 아 바닥에다가 박아놓네. 바닥에다가. 아 11개니까 바닥에다가 아이 바닥에다가 박아도 밝으네. 호박 굉장하잖아. 근데 위에가 좀 너무 어두운데 이러면? 됐어. 이제 분명히 나올 거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냐 하고서 24m보다 가까운 거리에서는 스폰될 수 없습니다. 128m보다 멀면 스폰됨. 뭔 소리야. 잠깐만 그러면은 여기서 공간을 뚫어놔. 여기서 24m를 떨어지자 차라리. 그래 여기서 24칸 밖으로 가면 되지. 나왔나? 혹시 벌써 나왔나? 철석 안 나왔어? 여기서 24m 떨어지자. 24칸 24m 이상이고 128m 안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대충 한 30-40칸 정도 떨어져 있자. 이 정도 떨어져 있으면 되겠지? 24칸 이상 떨어졌으니까. 제가 기다려볼게요. 이렇게. 아 망원경 갖고 올 걸. 살펴볼 걸. 액괴 왜 안 나오죠? 액괴 농장 2시간 동안 만들었는데 액괴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지? 그거 추가돼서 그런가? 밑에 땅 더 넓어져서? 그럴 수 있어. 아 밑에 지하 동굴이 엄청나게 넓어졌잖아요. 밑에서 다 나오는 거야. 그렇다고 밑으로 또 파고 들어간다고? 그럴 거면 진작에 파고 들어갔어야지. 와 빼. 얼로 이렇게 하면은 슬라임 볼. 그거를 몇 개나 만들 수 있지?
6개, 슬라임 6마리. 100개 동자. 100개 나와있지 않을까? 나와있지 않을까? 갔다 오니까 한 마리라도. 따란, 없네. 에꾀. 오, 에꾀다! 오, 에꾀! 에꾀 농장! 에꾀 농장 성공! 에꾀다! 세상에 에꾀 농장에 에꾀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에꾀 농장. 실패.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안 나와! 아, 왜 안 나오냐고! 아, 하나! 봐봐요! 아, 왜 안 나오는 거지? 바닥이 돌이 아니라 그런가? 바닥 돌로 다 바꿔줘야 되나? 정성이 부족했나? 어딘가 숨어있는 거 아닐까? 이게 깜짝 파티 해주려고 서프라이즈. 저를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애기들이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애기 애기 안녕.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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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표 붙여줘. 애기 꿀꿀이 가져. 가져! 한 문장으로 사람을 울린다면 이름표 한 번도 쓰지 못한 바로 누구였죠? 헤밍웨이. 여섯 단어 문장, 여섯 단어로 사람을 울린다면 이름표 한 번도 쓰지 못한 영어로 이제 그 헤밍웨이의 사람을 울리는. 너무 슬퍼서 직접 말하진 않겠습니다. 이름표 쓰지 못했던 이름표. 얘들아! 얘들아! 움직여! 어? 에깨, 어? 움직이는 것 같아. 에깨, 어? 에깨야! 살아났어요! 에깨, 부활하는데 50일이 걸린다. 아, 그렇구나! 50일 뒤에 돌아올게! 아, 50일 뒤에 돌아올게. 안녕, 잘 있어! 50일 동안 봉인하겠습니다. 자, 됐고. 다 되긴 뭐가 돼? 망해버렸고요. 완전 망해버렸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애깨 농장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요. 아쉽지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아시는 분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좀 더 공부해 볼게요. 어쨌든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